오늘 장 마감 전략, 남은 시간 어떤 전략을 좀 써봐야 될까요?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장 마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일단은 하락세가 조금씩 좀 깊어지는데 코스닥은 뭐 강보합권으로 돌리기는 했지만 오후 들어서 좀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사실 뭐 미국 증시는 뭐 고용 지표가 오히려 좋게 나옴으로써 좀 시장이 좀 혼조세를 좀 보였고 오늘의 우리나라 시장의 하락세는 뭐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라기보다도 이번 주에 있을 선물옵션 동시 만기, 2022년도 마지막 만기일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선은 업종별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모습인데요. 뭐 바이오 섹터라든가 그다음에 리오프닝, 중국과 관련돼서 소비주들이 좀 상승세를 보이다 보니까 코스닥 쪽에서는 좀 강세를 보이는 반면에 코스피 쪽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선물시장에서의 롤오버 물량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조금 조정세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무래도 지금까지 취해놨던 포지셔닝을 다음 그날물로 2023년 3월물로 옮겨야 되고 그다음에 좀 청산이 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선물시장에서의 변동성만 크게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그렇기 때문에 미결제 약정량이 그날물은 급감하고 다음 물은 급증하는 흐름들을 보이면서 중소형주들은 좀 소외받고 대형주들도 전체적으로 좀 흐름이 약한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시장은 좀 심심한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으나 원달러 환율은 확실하게 1,300원을 하회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시장이 크게 우려감스럽다라기보다도 당분간 좀 박스권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들을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. 주식 투자 쪽으로만 좀 진행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다소 심심한 장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두고 좀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. 하지만 중소형주들 중에서 뉴스에 좀 반응하는 움직임 자체는 그 탄력 자체가 아주 나쁘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 섹터로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번 주는 동시 만기일 전까지는 당분간 시장이 좀 박스권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어쨌든 최근 시장은 2,400선 안에서 딱 막혀서 왔다 갔다 하는 양상만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종목이나 테마 이런 업종으로 저희가 좀 공략을 해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서 보고 계신가요? 저는 뭐 중소형주 중에서 실적이 좀 괜찮은 아람전자를 좀 보고 있는데요. 네. 오디오와 영상 제조를 판매하는 업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아람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만카돈의 주문 제작을 받아서 생산을 하는 업체다 보니까 삼성 관련된 이슈로서 좀 엮여서 움직이는 종목발 뉴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발 차량용 반도체 매출 좀 증가가 좀 두드러지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아람전자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영업이익이 419만 달러를 좀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69% 상승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이 종목이 좀 기대되는 점은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. 1분기부터 3분기 실적이 이미 작년 영업이익인 151억을 좀 넘어섰기 때문에 올해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흐름들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그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11월 달 지속적인 외국인 매수세가 저점 매수세가 좋았다라는 점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10월 저점을 다지고 11월 달에 좀 박스권을 횡보하면서 현재까지 좀 저가에서 좀 움직이는 모습인데요. 현재 자리에서 좀 공략해 보신다라면 추세적인 흐름들을 좀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. 아람전자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중소형주 중에 실적도 탄탄하고 흐름 좋은 아람전자 저희도 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.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